네, 대한민국에서 가야금 산조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성함이 있습니다. 바로 성금년 선생님이신데요. 성금년 선생님의 따님이신 지성자 선생님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성금년 선생님 말씀 먼저 했는데 이제 예. 뭐 지성자 선생님 그럼 다, 성금년 선생님 딱 이렇게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머님이실 것 같아서 그러면요, 저 예. 행복하죠. 그래서 선생님 한자를 먼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저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가야금 산조를, 성금년 유산조를 유일하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왠지 성금년 유산조를 제가 다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근데, 네. 한바탕 다 배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짧은 산조를 좀 배워보긴 했었어요. 아, 이제 입시 그래요? 때문에. 근데, 좀더 공부하고 싶어서 긴산조 조금 공부를 하다가 말았죠. 고마워요.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도나무국악당에서 이제 산조대전에 출연하시는 거를 알고 왔다가 예. 마스터 클래스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렇게 재밌는 건지 아, 몰랐어요. 그래요? 예, 사실 이제 선생님 많이 제자들 가르치시잖아요. 예. 오늘은 그러면 이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는 뭐다 가르칠 수는 없었을 거고 어떤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선 이제 가장 기본 이야기를 가면 이제 산조 같은 경우는 장단 네. 흐름세 그리고 가는 길을 분명히 해야 되고 아까 네. 그 농현 음에 네. 대한 그게 그냥 손으로 뜯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아까 소리를 네. 느끼자. 그러니까 우리 가야금 소리 자체가 그 악보를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다 네. 느껴서 에워진 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이렇게 요새 주장을 하고 새로운 아이들보다는 지금 좀더 해야 될 아이들,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이제 순서 배우느라고 바쁘지만은 그렇죠. 순서가 끝나면 선생님하고 확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몇 년도 가고 10년도 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때그 이제 선생님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면 좀 아쉽지요. 네. 그래서 그게 끝나야 이제 자기가 그 산조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내 것이라는 것은 나의 감성을 그 작곡자의 그 뜻을 헤아려서 자기가 해석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죠. 네. 오늘 그러면 아주 맛보기로 예, 그래서 시간상. 예, 그래서 왜 저기 그래서 잘하는 애들 이런 게 아니라 올해 한 애들한테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 보니까 들었을 때 가야금을 다 무릎에 놓고 앉아있어서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랬어요. 예, 예. 고맙더라고요. 먼 길을 그러게요. 악기 들고 오는 게 얼마나 예쁜지. 저는 그래서, 이게 산조대전이 단순히 명인들의 산조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산조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그잘탈 것인가를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런 게 숨어 있다라는 거에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예, 너무 좋은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산조는 그 독주곡으로서 네. 가장 뭐라 그럴까, 레벨이 높은 거죠. 네. 굉장히 차원이 높은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옛날 선생님들 평생 네. 하셨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렵고 시간이 걸리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는 이제 훌쩍 이제 명인 이제 반열에서 정말 이제 그 손주 같은 아기들하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습을 봤는데, 선생님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을 하셔서 몇 년을 하셨을까? 몇 년을 하시면 저렇게 공력 있는 말씀과 이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몇살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는요, 엄마 네. 대신 어머니들도 많이 가르쳤고요, 언니들도 많이 가르쳐. 왜냐면, 야, 성재야, 너저 언니 오면 순서 일러라. 그러면, 어머님 대신 몇살 때예요, 그게? 그게. 초등학교 뭐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렇지 어머머. 왜냐하면 이제 6.25사변 끝나고 서울 올라와서 우리 저 태기로 쪽에 그 연구실 하나 이제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머니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네네. 오시고 언니들도 오시고 그리고 바쁘시니까 그럴 때부터 했는데 그때 이제 건성이에요 건성. 그것도 못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했죠. 이제 이미 어머님 성금년이라는 당대 최고의 명인이 어머님이시니까 어머님과 생활하면서 매일 들었던 소리. 그러니까 그렇죠.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환경이에요. 그래서 예. 그 소리에 저는 컸고, 그 소리에
뭐라 그럴까, 함께 그걸 익혀왔기 때문에 저는 몸에 다 있어요. 근데요, 이제 그 선생님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셨을 거고, 이제 그 청년 시절이 있었을 거고 이랬을 텐데, 막 중간에 하고 싶지 않거나, 내가 이걸 왜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만하고 싶어서 일본까지 간 건데, 사실은. 안 하려고? 응. 왜냐면 엄마 집에 매일 안 계시고. 그리고 귀한 줄을 몰랐죠. 환경 속에 있으니까. 너무 흔하니까. 예, 흔하니까. 내내 그 소리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이제 그리웠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보통 엄마가 돼서 아이들 오고 가는 거 보고 이렇게 바라지를 하는 게 좋았는데 가니까 간대로도 거기도 결국 선생님 해야 되고 공연해야 되고 운명이 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정말 가야금을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음악을 정말 소중히 해야겠다. 역시 일본 가서 깨우쳤고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좋은 예술가들을 만나서 같이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정말 책임 있는 소리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전통이라는 그 사실을 내 스스로가 소중히 해서 잘 알려야만이 우리의 그 예술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알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마음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파마 머리에서 머리도리 하나로 묶고 눈썹도 막 붙이고 반짝반짝반짝 했는데 그것도 다 띄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사진 좀 한번 나중에 보여주세요. 저 다리가 굵지만 그래도 저 미니스커트도 입어봤고 구두도 이만큼 놓고 신어봤고 괜찮았어요. 예. 멋있었을 것 같아요. 머리서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계량 한복을 입기 시작하고 머리가 들어가는데 달라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데 그 자체가 그리고 스판고도 다르고 반짝반짝반짝한 옷을 다 입고 했었는데 저는 일본 가면서 오히려 우리 옛 어른들이 어떤 옷을 입고 가야금을 하셨을까 어떤 분들이 우리 가야금을 즐겨실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방마님들께서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악기를 가지고 벗삼 하시는 게 그래서 일본도 고도를 그래서 여유들한테 차, 꽃, 악기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 의미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악기가 우리 가야금은 어머님들과 또 그 말하자면 사대부에서들 그 많은 글을 아시는 분들이 교양으로 풍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그랬을 때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까? 그분들이 그냥 밥 먹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식사도 하시고 다 있지만 정신세계에 뭔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음악의 좋은 거를 느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민속악에 대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음악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일본에 예술하시는 분들 많이 가르쳐가지고 같이 많이 했어요.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뵌 게 90년대 초반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 이제 저는 이제 그 KBS 구학한만학 작가라고 있었고. 맞아.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에서 사시면서 잠깐씩 다니러 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내내 기억해요. 다녔어요. 그렇죠? 예, 주로 이제 본거지는 일본에 생활은 하시고. 근데 오시면은 항상 근엄하셔서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좀 짜납지. 그리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고 이렇게 안 웃으셨어요. 그래, 안 웃었어요. 맞아요. 왜?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오늘도 이렇게 수업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재밌고 뭐 사실 뭐 거의 뭐 연출가세요 오늘은. 근데 그래요? 그때는 왜 그러셨을까? 순간 긴장이 돼 있죠. 왜냐하면 저 외국에서 나가서 가끔 말씀도 약간 일본 말이 섞였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근데 아까 오늘 보니까 막 사투리 가보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왜 이렇게 일본 말이 안 나와요. 그전에는 아노 이러고 그래서 저도 민망할 정도로 나와요. 근데 이제 습관이 황당하고 또. 긴장하고 있고 뭔가 잘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막 이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저의 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성격상으로 너무 젊으셨죠. 그랬나요? 30년 전이니까 30년도 맞아요. 넘었죠. 그렇죠. 예, 맞아요. 90년, 91년 뭐 이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아마 우리 음악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제가 공연을 1년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할 때도 일본에서 매번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면서 우리 종합예술을 그 많은 분들한테 우리 특히 교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우리 것에 목말라 하고 계셨잖아요. 내 이름도 제대로 못하고 네, 네. 성도 정말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못하는 분들한테 제가 야 양지야 뭐 이러더만 순자야 우리 이름으로 막 불러요. 그러면 좋아라 하고 그래도 우리 거를 노래하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라 하셔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자기에 대한 그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때 많이 절 좋아해 주셨고 공연을 보러 오셨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그 악감을 다 하게 됐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잠깐이지만 수업하는 것을 우연히 구경을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선생님이 이제는 그 어떤 전통을 막 가야금을 통한 전통 예술의 전도사가 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예, 그냥 뭐 가야금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다 철학이 있고 이론이 있다는 거에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막 갑자기 저도 나도 가야금을 좀 배워볼까 하는 생각이 막 들고 선생님이 전주에 계시면 내가 전주까지는 갈 시간이 안 될 텐데 막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선생님한테는 가면서 못 배우니까 이제 뭐 따님의 제자를 찾아가서라도 그 정도로 굉장히 성금연유산조 내가 알고 있던 게 그 예쁜 것만이 아니고 예. 아까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성금연유산조 긴산조를 한 세 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다. 사실 이제 이 저희가 지금 대담하는 걸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 가락을 넣어서가 아니라 다르게 구성을 재배치를 예, 예,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가 있는 거고 더 이상의 작곡 편곡이 없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거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머니 산조는요. 네. 평생 못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몰라.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뭐 조금 그냥 어머니 맨 처음에는 당신이 그 문화재 되실 때만 해도 예. 한 시간 안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면 또 주워서 우리도 가르쳐 놓으시고 또 열심히 더 그놈을 주워서 또 모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양조가 40분이나 되고 예. 중머리가 13분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자진머리도 12분이다 이러다 보니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바탕 탄다는 거는 정말 돌을 닦는 마음이에요. 타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예. 더 힘들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리거나 그 음악을 아시는 분이 듣는 게 긴산조는 듣는 맛이 그쵸.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가야금 소리가 어떤 거야? 그거야말로 성음 노름이나 장단의 흐름으로 갔을 때는 그게 좋은데 그런 거는 좋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저도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아는 부분을 봄으로 봤어요. 그래서 봄은 다 같이 쉽고 그냥 상큼하게 짜고 이게 두 번째는 오히려 안 듣는 구석 잘 안 되고 그런 예, 곳을 예. 가졌다가 또 짰고 세 번째는 중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온 그 가락을 깔고 가면서 또 한 사람이 곁들여서 열매를 맺더니 뭔가 이렇게 맺어서 이렇게 가르쳐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뒷진양조 어머니가 그 뒷진양조가 좋아요. 그래서 그 애틋함이 이게 그 애틋한 그 겨울에 그 사늘하면서도 뭔가 따뜻하고 그런 네. 느낌이 이렇게 가게 해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나눠놨더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버전 1, 2, 3, 4가 된 건데 아까 이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서당교 3년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심사를 가면은 성금연유산조 한 사람들이 우승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 기억에는 성금연유산조가 저는 너무 좋은데, 왜냐면 이제 자꾸 어려운 곡, 그러니까 이제 성금연유산조는 쉬운,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사람들은 모르면 어렵다 그러고, 예. 너무 알면 쉽다 그래요. 그렇죠. 제가 딱 제 기준이 딱 그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성금연유산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깊이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봄가락만 들으신 거야. 그렇지. 보통은 늘 듣는 소리. 그쵸. 예.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완성된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어설픈 소리다 보니까 성가시야 귀가. 그래서 안 주고 또 하나는 유파를 가진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선 내게 먼저야. 네게 먼저가 아니라 내게 먼저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좋아도 내게 먼저. 이러다 보니까 나는 성금연산조 배웠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니까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좋아. 내게 더 좋아. 이렇게 편견이 있는 그 면에서 성금연산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평을 못 받죠. 근데 사실은 성금연산주가 제일 먼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어서 가장 빛이 났었고 모든 국민이 좋아했는 소리였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래서 그때 그렇죠. 성금연산주 배우신 거예요. 거죠. 네, 네. 근데 유파가 생기면서 이 유파가 서로 저는 산조가 하나로 봐요. 왜냐하면 뿌리가 다 그 같은 숲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꼭 내 것만 챙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버리고 큰 숲을 만들려면 버드나무도 있어야 되고 소나무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뭐 이런 나무 가지가 있듯이 이렇게 숲이 돼서 산조를 바라보는 힘이 있어야만이 서로를 살려가면서 바디가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성금연산조에 대한 그 생각 자체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해결해 주셔야 네. 이걸 바라보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놓으신 거에 그러니까 많은 정말 초등학생들은 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쁘고 이런 정말 왜냐 노래가 돼야지 사실 이게 상큼해요 되거든요. 진짜. 예. 예. 근데 어려운 건 노래가 안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선생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그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예, 좀 예, 나눌 예, 예. 수 있겠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예, 이게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그 대중적이라는 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전파하기에는 유리한 그런 그걸 그,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이미 70년대, 80년대 예. 가야금산조 그러면 다 성금연산조 예, 외에는 없었다라고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에 한번 다시 부활을 한번 꿈꿔보고요. 예. 저는 그래서 아까 막 하면서 아, 나 저거 아는데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저도 오늘 정확하게 안 게 선생님이 우조, 평조, 그러니까 우조를 우조에서 평조에 거쳐서 진양을 아 저기 계면을 하고. 아, 저거였구나. 근데 왜 네. 그때는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저도 순수하게 바빴잖아. 악기 다루기도 힘들고. 그렇죠. 외우기도 힘들었고. 네, 근데 그나마 성금연유 가야금산조는 저한테는 이게 노래가 되는 산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어느 이제 저는 이제 작곡을 했으니까 아, 이걸 노래로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구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오리지널 구음을 하고 저는 그걸 약간 한번 각색한 노래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가 한번 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회가 한번 있겠네요. 아니 근데 선생님 산조 진짜 노래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병 이제 살짝 소리를 하셨잖아요. 구음을. 원래 고향이 어디신 거예요? 저는 진짜 예. 서울이에요. 근데 이제 전라도 진짜 사실 근데 판소리 하려면 살짝 그걸 걸고 넘어져야지 그냥은 못 가요. 성음에서 나오다니까 예. 그러니까 가야금 성음이 아니라 그 농담 성음에서 예.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안일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 맨 처음에 안일이 못했어요. 예. 못 적어서. 예. 선생님 아니 소리를 하면서 왜 안일을 못해 이러시고 그랬는데 나이가 뭐 그냥 좀 더 흑살이 늘어가지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 선생님의 수업이 참 재밌겠구나 싶은데 지금 이제 주로 그 또 전주에서 활동을 예. 하시죠. 거기 이제 전북 도문화재. 예. 예. 왜냐하면 거기 저희도 연습실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 내려가서 예. 아이들하고. 그럼 거기서는 어떤 분들이 주로 배우러 오시나요? 지금 이수자 아이들하고 전수생들이 와서 배워요. 예. 그래서. 경창도 가리키고 풍류도 가리키고 이제 제가 어려서 배웠던 그 모든 거를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가 사실은 어머니 탄생 100주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 봄맞이를 오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다른 거는 없나요? 그래서 5월 달에 어머니 예. 작품만 가지고 5월 28일 날 풍류극장에서 한번 발표하고 네. 10월 달에는 10월 28일은 우리 제자님들이 그 성금연산조를 중심으로 한번 기념 공연을 하자 그래서 네. 예약당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모시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예전에 90년대부터 쭉 이제 간간히 이제 뵀던 선생님 모습 중에서 가장 편안하시고 예. 가장 우아하시고 가장 기쁘신 표정. 오늘 저녁 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오늘 공연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큰일 났네. 사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공연 앞두고서는 지금 이제 2, 3시간 남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아, 선생님한테는
이게 정말 그냥 정말 어쩌다 한번 오르는 무대가 아니라 일상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야금을 하나의 종교로 본다면 푹 빠져 계신 교주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아니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신임이 가고 예. 오늘 산조를 저도 사실 리허설을 보고 살짝 도망갈까 생각했었는데 아 이거 끝까지 오늘 봐야 되는 거구나. 아, 큰일 났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유 이거 부담돼서 웃자. 아유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아무튼 건강하시고 선생님. 예. 예 아무튼 그 성금 연주 가야금 산조 또 더 나아가서 한국 전통 음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메시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기회 봐서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